이게 전생 아니 아닌가? 그냥 그 사람이 귀여운 건가? 아니야. 넌 동생한테 그런 거 있어. 그치? 어. 나 왜냐면 동갑이랑 언니한테는 안 그래서. 근데 미나한테는 안 그런 거 같은데. 미나한테 귀엽다고 한다고요? 아니 뭔가 미나는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같은데. 미나 동생 아니잖아. 친구잖아. 미나 친구야? 친구야. 미나 동생이지. 동갑이지. 에? 동갑이야. 미나 97인데? 그럼 언제 나한테 언니라고 했어 미나가? 그건 그냥 친하니까 학교를 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일본에서는 나랑 미나랑 친구야. 그래서 처음부터 왜? 한국에 왔을 때부터 친구였어. 왜? 빠른이어서. 97년생 빠른. 왜냐면은 나랑 일본에서는 동갑이야. 그게 정현이한테 언니라고 물었었어? 정현이가 아까 그 무서워서? 언니 있었어. 잠깐만. 나랑 미나는 처음부터 완전 그거였어. 친구였어. 난 뭔가 약간 호수 있었던 거 아닐까 처음에는? 그래? 그러면 왜냐면 정현이랑도 완전 친구잖아. 너랑 친구면은 지금은 언니라고 안 부르나? 기억이 안 나. 그냥 나한테 언니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. 나랑 친구야. 지효랑도 친구잖아 내가. 근데 왜 미나는 동생이야? 아 지효는 96으로 살았으니까. 96으로 살았다. 무슨 소리야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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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7이 아니야? 지효 97인데 그 미나도 96으로 살았잖아. 아, 그래 그런 느낌이야. 왜 이렇게 지효는 96 이미지고 미나는 97 이미지지? 아 둘 다 97 이미지인데 동갑이야. 친구 그냥 다 친구. 거기는 그래서 나 아니 좀 뭐 사지 미 이 다섯 명이 동갑이야.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학교를 타주면 아, 응 그래서 친구. 그래서 동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.